쳐다보고. 자, 애기 안을 때는 엄마 애기를 엉덩이를 밑에서 이렇게 받쳐줘요. 밑에서. 그리고 머리도 손바닥은 어깨 쪽에, 머리는 이렇게 꽃받침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함께 숙여. 숙여서 이렇게 붙여. 그다음에 올려줘. 자, 올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손으로 이렇게 해서 애기 엉덩이 살짝 올리고 종아리를 딱 잡아서 허벅지를 딱 앉혀. 그러면 어떻게 돼? 애기가 이렇게 똑바로. 쉬, 더 먹을 거예요? 그럼 애기 약간 엎드리게 되죠? 그럼 이것도 트름에 도움되는 자세. 계속 트름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 왼손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고, 오른손으로 해줘야죠. 오른손으로 해줄 때는, 자, 애기 손을 이렇게 바꿔요. 애기를 팔로 잡을 손이 머리를 잡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가서. 자, 우리, 오야. 그래, 가족수 이쪽에 보고. 지금 좀 졸린 것 같아. 쉬. 자, 이렇게 해서 애기를 이렇게 얹고, 자, 내가 숙여서 이렇게 얹어. 그 다음에 종아리 딱 잡고, 쉬. 눈 뜨고 있어? 응, 눈 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꼬리뼈를 이렇게 누르면은 아기가 자꾸 고개가 뒤로 가, 이렇게. 그런데 꼬리뼈를 엉덩이를 잡지 말고 이렇게 올려서 다리를 구르는 종아리를 잡아요. 그리고 허벅지를 딱 앉혀, 이렇게. 이렇게. 그런 다음에 내가 팔뚝을 당긴 힘으로 딱 당겨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쉬. 아이고, 잘했죠요. 아이고, 잘했죠요. 오라, 오냐, 여기 안아줄게요. 불편했어요. 여기가 더웠어요? 응? 더웠어요? 짜증 났어. 화났어. 그래. 화났어. 오야. 엉덩이를 밑에서 이렇게 받치는 게더 중요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잡는 거 애들 싫어해요. 더 크게 올리죠. 자, 밑에 이렇게 딱 받치면 좀 들죠. 자, 이렇게 해서 엉덩이 딱 들어. 그리고 종아리 이렇게 딱 잡아. 그리고 팔딱 하고. 이렇게 해서 척추가 휘지 않도록 딱 내가 잡아줘. 팔딱 걸고. 자, 옆으로 이렇게 해봐. 이렇게 안아주는 거 엄청 좋아해. 좋아, 아우 좋아. 애기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안아줘서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리고 꼬리뼈를 만약에 누르잖아요. 그럼 애가 이렇게 뒤로 자꾸만 제껴. 그래서 엄마들이 전 세워서 안으면 애가 자꾸 머리를 들어요. 그런 거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종아리를 잡지 않아서 종아리를 딱 잡고 이렇게 딱 앉혀야 돼요. 미안해. 엄마 설명 기준을 안 했어. 배는 안 닿는 거예요? 내 가슴 위에 이렇게 하죠. 하지만 가슴이 더 살짝 더 닿는 거죠? 그랬어. 잠 너무 좀 자면서 먹거든. 자, 그다음에 아기를 눕혀서 앉는 거. 자, 똑같이 아기를 이렇게 내가 같이 숙여줘. 항상 아기를 하는데 내가 같이 숙여줘. 그리고 이 가슴을 이렇게 엎어요. 이렇게 잡았죠. 그다음에 손을 오리야 그랬어. 여기 손을 이렇게 팔도 이렇게 잡고 팔을 이렇게 잡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얘 눕혀서 앉는 거 되게 싫어하죠? 눕혀서 앉는 게 너무 싫어. 눕혀서 앉는 게 너무 싫어. 세워서 안아주세요. 너무 졸려서 잠투정이에요, 이건 엄마. 혼자 못잘 때도 있고 혼자 잘 때도 있는 거예요. 먹은 직후에는 눕혀서 앉혀주면 안 돼. 애가 힘들어해요. 그래. 너무 졸려. 할수 있어. 자, 엄마 내가 팔을 꽉 당겨 안았어. 애기를 압박하고 안아주는 게 애기한테 가장 안정적이야. 애기를 꽉 안아주고 설득을 해주는 거야. 엄마 옆에 있어. 그거 안심해. 너 빨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애들은 이렇게 공댕이를, 엉덩이를 이렇게 해서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이렇게 딱 뱃속처럼 안아준 다음에 공댕이 밑
이 궁뎅이 통통한 부분. 이거 이렇게 탁 트면 너무 좋아. 그래서 궁뎅이를 아주 움켜 잡아주듯이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 엄마들이 불편해. 천천히. 그 대신 내가 팔로 당긴 힘으로 탁 꽉 안아주고. 꽉 안아줘야지 애기들은 편해져. 헐겁게 안아주면 불편해요. 탁. 내가 조절을 못하니?